서울 시민 여러분, 윤석열이가 요즘 무슨 짓을 하니 합니까? 장모가 10원짜리 한 장 피해줬다는 장모가 엊그저께 구속됐죠. 장모가 구속됐으면 자숙을 해야 되는데 히덕거리면서 마누라 데리고 저 자갈치장 가서 붕장어한테 물리기를 했나? 휴가가 웬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인간이. 장모가 그렇게 장모 뒷배를 봐줘서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서 구속됐으면 공범인 윤석열도 자숙하고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지. 이자가 뻔뻔스럽게 난 장모하는 별개야 그러면서 무슨 이권 카르텔 찾으면서 카르텔을 접으시자 하는데 지처가 카르텔부터 접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뻔뻔한 도안 못지한 폐륜 윤석열을 우리 서울의 소리는 4년 전부터 취재를 해왔죠. 윤석열이가 대통령 꿈도 꾸기 전부터 그 추악한 윤석열과 마누라 이혼녀 김건희 사기꾼 장모 지원순 또 사기꾼 장모 대연남 김충식을 그렇게 알렸건만 이자가 대통령이 되고 말았어요. 저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러는지 넘어가겠지만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자인지 낱낱이 아는 저로서는 이런 자한테 지배를 당한다는 게 자기감 들고 이런 바람피한 범죄자 선배의 첩을 깨차고 살고 사기꾼 장모 뒷배를 봐주고 사기꾼 마누라를 비워오는 이런 자 앞으로 윤석열과 그 마누라 김건희의 그 비리들이 서울의 소리에서 많이 폭로가 될 겁니다. 그때도 윤석열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 그때도 지지하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바람피한 범죄자 폐륜아 이런 매국노 일본 수상 같은 짓을 하는 일본 총독 윤석열에 대해서 아직도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한테 기대를 잡으십시오. 이자는 아무 생각도 없는 정신병자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사실이 아니면 저를 김건희가 대통령 권력으로 잡아다 구속시킬 텐데 제 말이 전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되고 단 한 번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 추가로 말씀드립니다.